경북도청 신도시에 대규모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들어서면서 주민 반발이 컸는데요. 이번에는 그 인근에 병원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돼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은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 검토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에 있는 인삼밭.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3년 전부터 이곳 9,500제곱미터 부지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과 연구소 등에서 배출되는 혈액, 주사바늘, 시험기구 등 각종 폐기물을 하루 60톤가량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두 달 전 대구지방환경청은 사전 검토 결과 업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가 적정하다며 안동시에 통보했습니다. 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어서 환경청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사업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예정부지 인근 안동 풍산읍과 예천 보문면 주민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백 명이 안동시청으로 몰려와 소각장 건립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 반대한다! 소각을 하면 배기가스에서 많은 공해 물질이 나오는데 측정치로는 약할 수 있지만 이것이 누적됐을 때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안동시 의회도 3년 전부터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일 159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의 1일 발생량이 59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는 질 필요가 없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안동시가 받아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안동시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최종 인허가권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불법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관련 부서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하자가 없으면은 도시계획이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확정될 경우 안동시의 집단 이주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